안녕하세요.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핸더슨 지역의 선시티 앤덤이라는 동네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지나가고 있는 곳은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학군 지역이라 학원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 먼저 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가보려는 동네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핸더슨을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핸더슨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그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과 함께 주요 네이버후드로 이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선시티 앤덤으로 선택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역시나 간단한 동네 설명과 함께 저희가 갈 곳의 지도에 구역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보여지고요. 그 동네 집들의 가격을 보시려면 View All Listing을 눌러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동네는 215번 프리웨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지만 골프장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부촌 동네입니다. 화면 우측으로 앤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 동네는 직접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반하실 만큼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조금 감상하실게요. 화면 우측 아래쪽으로 골프장이 살짝 보이는데 차를 가까이 대고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촬영한 영상에는 잘 나오질 않았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측 아래쪽이 골프장입니다. 잘 보셨나요? 잘안 보이시죠? 우측 아래쪽이 골프장 코스입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릴 지역은 55세 이상의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입니다.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하며 매우 안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슬론 캐년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 뒤쪽의 산으로 매일 산책들을 다녀오시더라고요. 산행이 어렵지 않은 좋은 운동 코스로 되어 있고, 동네 분들이 걸어서 운동하시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이제 차를 좀 대고 내려서 맛보기로 살짝 산행과 동네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날씨가 좋아서 오셨더라고요. 주차장이 꽉 차서 저는 차를 길가에 대고 내려서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 길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마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왼쪽에도 집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 언덕 위로도 집들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집들이 보이시나요? 왼쪽 집들 있고 언덕 위쪽으로도 역시 똑같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너머로 뒤쪽으로 또 보시게 되면 운동하실 수 있게 커뮤니티 센터가 또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지붕이 보이시죠? 이날따라 하늘이 너무 맑아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내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편 마을이 정면으로 보이고요. 산 위로 보이는 마을 보이시죠? 그리고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것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주요 호텔들이랍니다. 날씨가 맑아서 멀리 있는 호텔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는 길을 조금 이탈해서 제가 나가봤는데요. 산책로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저 위에 보이시는 집들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정상까지는 안 가고 그 중턱에 이르렀는데요. 산 뒤쪽에 있는 또 앤덤 동네가 한눈에 다 바라보이고 그리고 아까 초입에서 보셨던 우측에 있었던 마을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산책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마을을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 보면 또 다시 다른 산책로로 만나는 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날이 아무래도 주말 아침 일찍이어서 사람들이 길에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노란색 폴이 보이시지요? 이쪽으로 사이로 들어가시면 또다시 산책로로 들어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걸어가시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문제 없을 정도로 포장은 잘 되어 있었고요. 지금 조금만 이 길을 벗어나면 정면으로 다시 산과 마을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조금 이곳의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또 힘내라 댓글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터 제이였습니다.